동학군을 소멸하고 동네에 혹시 또 남아있는 동학군이 있나 하고 집들을 수색하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동학군에 참여하셨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증조 할머니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피난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날씨가 춥고다 보니까 돌잡이 저희 할아버님이 계셨었는데 이 할아버님을 이 항아리에다 포대기에다 싸서 두고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러고 자식이 또 궁금하고 그래서 한 이틀 있다 내려와 보니까 그래도 저희 할아버님께서 여기서 아주 그 돌잡이인데 그때도 쌕쌕 자고 있더라 이런 말을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들었습니다. 완전 기적 같은 얘기네. 그렇습니다. 홍천에서 차기석이 이끄는 동학혁명군 천여명이 화천년 장여촌에서 매형제가 지휘하는 포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 서성면으로 퇴각하여 울창한 숲으로 형성되었던 이곳 진등에 진을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동학혁명군이 지역 주민과 합세하여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800여 명의 전사한 충북 충청 이북 지방의 최후 최대의 전적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동학 민주화에 어리 깃든 이곳에 당시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800여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고인들의 민주화와 애국여민 정신의 고귀의 뜻을 가리고자 유가족과 연민들이 사업비를 거출하고 홍천군의 지원을 받아 1997년 이곳 자작곡의 부지에 동학혁명군 유령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지역 주민들 24분의 제사가 오늘이며 그날이 바로 10월 24일에 오늘 유령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동학이 이란으로 탄압을 받았던 초창기에 이세교조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이곳에서부터 상남 지방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심 무대였습니다. 이 자작곡의 전투가 가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로 홍천 풍암리에서 동학농민혁명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충청도와 전라도에 국한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전투지이고 두 번째는 단 하루에 한 곳에서 1천여 명이 동학농민군이 사망한 동학농민군 전투 중 아주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투지라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홍천 동학 정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양하고 계승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이곳에 동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이곳에 영면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승격해야 합니다.